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방송 사고 났었어요. 자, 마이크 꺼놓고 신나게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8월 27일 장중 스팟 시황 다시 재개했습니다. 시간 좀 됩니다. 장 마감 때까지 아마 계속 한번 끌고 갈 텐데 외국인 1560억 규모로 매수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기조를 한번 잡으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흔들하는 거 이거 개인의 콜 매수 물량 한번 털어내기였는데 다시 자 여러분들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여기에서 콜을 샀잖아요.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게 가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된다. 7번 눌러보세요. 왜? 밑으로 한번 갔기 때문에 선물하고 달라요. 그러면 좀 빼먹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려도 문제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산 애들도 많이는 못 조졌겠지만 적어도 한 매덕은 보너스 나면서 외국인들 다시 들어올려도 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출렁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만 분명히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갈 거다. 그 지수 예측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던지고 손바뀜 들었기 때문에 코스닥 여기 저항권입니다만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 선물도 외국에 매도 많이 때리다가 걷어들이니까 조금 다시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다시 좀 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어요. 현재까지는. 오늘의 외국인 이 선물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인 매도세가 아니고요. 해징을 조금 걸어줘야 되니까 왜? 지금 현물 막 사들어가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사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도 제법 샀어요. 보십시오. 해징 개념에서 하방쪽으로 좀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뭐하고 같이? 풋옵션하고 같이. 이해되십니까? 기관도 사들어가지 않습니까? 풋옵션 매수세는 기관 외국인들은 하방 해징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선물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매도 때린 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런 건 잘 몰랐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판단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설득력 좀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주도해가지고 밑으로 하방으로 안 때린다고요. 살짝살짝 하방 해징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저가권 정도만 지켜내면서 끝나면 이왕이면 위로 치고 가서 끝나면 더 좋겠고 양봉 딱 세우면서 적당히 밑으로 조정 심하게만 안 받으면 그것도 양호입니다. 왜? 전일 종가를 뛰어넘어서 갭상승했으면 뭐 끝까지 가면 좋은데 적당히 끝나면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점 정도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 둘 다. 오케이?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 같이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간 외국인이 현물도 사주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외국계 지금 외국계는 정확하지 않네요. 해외 선물 플러스권입니다. 다우존스 0.34% 상승 중이고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나스닥 선물 플러스 37 고점 부입니다. 양호 아시아권 아까 보니까 양호 앞뒤다. 한번 체크해보죠. 자 아시아권 자 상해종합 플러스 1.77 20일 돌파 양호. 야 이거 뭐야 이거 니케이 양호입니다. 날랐어요 위로 플러스 0.91 양호. 자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차트 해외 차트 나와라. 여기 있네. 야 그러니까 같이 발맞춰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 막 줄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적당하게 뭐 조절한 상관없어요. 닥터K는 100% 치고받고를 통해서 100% 유지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제 뜨고 있는데 100% 안 가져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가권도 0.94 상승. 자 그리고 홍콩 2.49. 야 대박. 우리나라 던질 이유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가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 포지션 들고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질 값에 포트폴리오 100% 늘어야 될 때 늘어야 됩니다.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그 이후의 대응.
자, 누적 손익 차트 선물 포함해서 상방입니다, 외국인. 야, 이거 계속 지속되고 있네. 그죠? 환율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간다. 베리 굿입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던지지 마라 한거 유효가 아니에요. 적중, 추가 매수해라 그랬어요. 플러스 1.78. 순환매에 대한 예측, 퍼펙트합니다. 현대건설, 이거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 위로 치고 갈 가능성 좀더 있어 보인다. 시장 돌아섰기 때문에 흔들어 할때 과감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걱정 없어요, 별로. 20이라고 60일의 지지권입니다.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잘 빠져나오면 별 문제 없다. 종가권에 과감하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종가권에. 여기서 6만 1000원 정도 딱 터치한다. 잽싸게 사세요. 시장가로. 지금 사지. 지금 사도 별 상관없어, 솔직히. 밑으로 처지기보다 올라갈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시장이 다 돌아서고 있는데, 얘 출렁해도 상관없어. 매수하세요, 그냥. 전체 전략 아침에도 드렸고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깰때 재빨리 다 던져 놓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절반 던지고 밑에서 다시 반등할 때 던졌던 거 다시 추가해서 적당히 챙겨 놓는 거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깨도 약간 홀딩해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반등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삼성화재가 좀 비실비실합니다. 이거 잘 던졌어요. 그 누굽니까? 자유님. 이거는 뭐 던질만 합니다. 그런데 야, 이게 왜 이래 빠지지? 이게 좀 가면 좋은데. 그죠?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나올 때 반등해도 아직 청산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막 깨는 척하다 더러워. 이 보십시오. 이래 박살나서 밑으로 푹 깨져야 되는데 재빠르게 아래 꼬리 달고 푹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홀딩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끊어도 뭐 잘했습니다. 끊을만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는 들고 일단 지켜보고 있을게요. 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유로님이 여기 끊어먹었 댔어요. 그러니까 유로님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 깨질 때 아마 던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단타 끊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끝난다? 아니, no.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퍼펙트 성공. 채팅방 날렸으니까 다 보셨겠지. 여기에서 매수 2차 눌려주면 적당히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봉매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좀 끌고 갈 이유도 있고 직장인들이 잘 대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매도 시그널 들여버리면 다 던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드린 겁니다.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브루스권입니다. 브루스권. 목표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겁니다. 출석 체크 승용님. 야, LG화학 아침 추가했어요, 혹시? 제가 추가하라 그랬죠. 날라갑니다. 이야. 하추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하나도 안 들리는 게 당연하죠. 제가 마이크 끄고 했으니까. 아.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없어요. 0.11. 제가 생각할 때 한번 흔들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들고 가면 같이 다 따라붙어요. 옆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흔들 한번 해버려야 던질 애들 좀 던지게 만들어 놓고 다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 그러잖아. 자유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봤어요. 자, 분봉매매 할줄 아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유로님이 좀 끝내줄래요, 요새?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소설 안 써요, 우리.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샀어. 셀트리온. 저는 소소하게 셀트리온 들어가서 형님들 삥좀 뜯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야기했어, 여기서. 오케이. 잘했네요. 분봉 돌아섰으니까 살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모양이 카카오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 저항 때는 28만원. 이러니까. 반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끊었으면 삼성 바이오 들어가. 본인은 짧게 가능하니까 들어가. 들어가서
여기서 쳐진 거 보고 끊고 놨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님은 할줄 아니까 들어가. 딱 들어가. 알겠습니다. 딱 들어가. 바로 먹잖아. 이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진짜. 말로만 자꾸 설명하니까. 야, 말로?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인 있어요, 정인. 그렇게 하면 퍼펙트인 겁니다. 퍼펙트. 매수매도 시그널에서 적당하게 다 하는 거예요. 왜? 밑으로 대박 깨지면 던지거든, 사람들이. 털어내고 간다니까요. 내일 나름에 더 크게 가요. 여기 돌파했다 이러면. 직장인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고 가보십시오. 손실 날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50만원, 50만원, 55만원 보인다니까요. 그럼 바로 가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안들, 아이고야, 안 간갑다, 이거. 아니면 찔끔 먹고 다 끊고 나오게 만들고, 여기서 끊어 먹었던 사람들 들어갈 줄 아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들어갈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종가에 밑에 깨면 제가 죄송합니다 할게요. 밑에 또 사면 돼요, 밑에. 아시겠습니까? 첩첩으로 지지권 있어. 여기를 얼마나 넘기 힘든 자리인데 이걸 대번 뛰어넘었거든요. 위로 간다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쫄게 만들어가 던진다니까요. 던지게 만든다니까요. 물량 틀기. 오케이? 아니, 여기서 쌍끌이 들어오고 얘들이, 기관 애들이 바보입니까? 계속 샀어, 계속. 밑으로 붕 깨지면 손실인데? 둘 다? 기관 외국인? 위로 띄운다니까요. 쌈바 매수하세요. 팔은 것과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매수 가능. 전부 말고, 한,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만 매수. 아, 절반 좀 맞나? 차근차근 할 거니까, 4분의 1 등분 하세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하면 더 좋았는데. 채팅방 봤을 거 아닙니까? 자유님. 그러면, 사, 이러면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요. 삼성 아재 던졌으면 여기서 알아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한 거 있다 이러면 채팅방에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빨리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잘못돼서 대책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현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더 잘 케어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속하려 들고, 참견하려고 드는 거 아닙니다. 잘 챙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사막 컨덴서 던지지 마라 그랬어, 어저께. 6.8% 가요. 호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한테 빚진 거 이제 하나도 없다, 진짜로. 내가 하나, 투, 손절하게 한번 만들었거든요. 몇 배까지 모르겠더만은, 이제, 진짜로 없어요. 빚진 거 없어요. 치우 선수, 아침에 또 따라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야. 치우라면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왜? 사마콘데스 보고 있거든, 요새. 여기 들어가 한번 깨먹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4% 복수전하고, 오늘 이평선 20일 뛰어넘고, 여기 뛰어넘는데 안 들어갔으면 바보지. 지우, 샀다, 안 샀다? 샀으면 1번. 제가 내 닮아갈라 해가지고, 때리 팻놈만 패거든요. 샀을 가능성 짧아 있어, 내가 보기에. 10% 45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0%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10%짜리 수익 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맨날 2% 1% 그거 감사하지 않은데 이번엔 10%짜리 노리고 가는 겁니다. 86500에 팔아먹고 못했다. 86500이면 저번에 아니잖아. 오늘 팔아먹었단 말이야. 다시 들어가가지고. 아, 비중이 10%. 수익도 10% 노리고 가는 겁니다. 야, 넌 대표선수 자격이 있어. 내가 제대로 찍었지. 제가 사람 보는 눈 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보여요. 어떤 마음, 제가 디스를 당할지 몰라도. 이해되십니까? 될 것 같은 사람과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요. 왜? 제가 잘해보기도 하고, 잘못해보기도 해봤으니까, 저는 그걸 말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사막 콘덴서 딱 넣어놨잖아. 여기 보이십니까? 야, 씨, 죽인다. 진짜. 지우야, 죽인다. 진짜. 응? 저번 주말에도 저거 벌었답니다. 아, 이거 내가 오프터 레코드 할게. 오프터 레코드. 웬만한 사람 월급 넘게 벌었어요. 한 주에. 막 직업 전환하고 싶을걸? 전업할까? 막 이런 생각 안 드냐? 아유, 시크릿 당연하지. 야, 내가 눈치 그래 없겠냐? 우리 지우 선수가 회계 라이센스가 있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참 자기 입장에서 이건 못 사겠는 모양인데 지우야 한번 사보지.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 내가 니 막들먹들먹 하는 거 사라 해가지고 먹은 거 있잖아. 키스트도 니가 안 살락 하는 거 사봐라. 이래가 5% 먹었고. 야, 이런 것도 진짜, 여기 딱 매수 타이밍인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오늘 딱 던진 날이네. 뭐, 여기 전에서 끊었겠지만, 제 콘텐츠리 이야기하자마자 5%, 6% 가고 있어요. 뭐, 따라간 사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카카오 알아서 할줄 알아야 된댔어. 분명히, 이날 그랬어. 하루 이틀 안에, 접근하겠다. 여기 접근 시그널 딱 나왔잖아. 들어갔으면 바로 2.4% 먹는 겁니다. 삼성전기, 우리 자두 언니가 여기서 들어가 홀딩하고 있답니다. 야, 채팅방 끝내준다, 진짜. 씨. 여러분, 10원도 안 받아요. 야, 근데 너무 기분 좋아요. 공부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아침에 자유님이 던질라고 대놨다 했는데, 던지지 마라 그랬어. 빠지대? 아, 부끄럽더라고, 조금요. 그런데 인정할 만한 자리까지 왔어. 사, 그랬어, 사. 완전 저점 아닙니까, 오늘 저점? 날라가요, 날라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장대 양봉 박았잖아. 흔들흔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기 박은 게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잘 아셔야 된다고요. 여기, 아이고, 왜 이래? 화면이. 번개치고 난리 나서 그런지 화면이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밑으로 깨질 것 같으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안 박는다고요? 이것은 경험이 많아야 알수 있어요. 밑에 음봉을 다 말아 올렸잖아. 이거, 프린트 스크린 내가 잠깐 해드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냐.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 여기를. 이 상황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주가가 죽으려면 이렇게 양봉을 안 세운다니까? 여기서 밑으로 쳐져버려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쳐져버린다고, 죽으려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사람들 7번. 아, 화면 자꾸 나간다. 와우. 번개 엄청 치네요, 전동번개. 자, 여기가 나, 여기가 이렇게 쳐져버린다고요. 여기가 죽으려면. 근데 장대 양봉을 박았잖아요? 장대 양봉 박았다는 건안 죽겠소라고요. 안 죽겠소.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 이렇게 하고 섰잖아, 이렇게. 방향 전환 가능하고 밑에 이평선 60일 받치고 있잖아요. 매수해라 그랬잖아, 매수. 그죠? 그리고 다시 양봉. 매수 성공. 그죠? 그리고 오늘 삐리삐리 할때또 매수.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노려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것도 어제와 반대 이야기입니다. 이거 절반을 못 넘어서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다 말아 올렸어. 다 말아 올렸어. 이렇게. 굿입니다. 굿. 이해되십니까? 이걸 다 말아 올렸어. 굿이란 겁니다. 그런 거할줄 알아야 돼요.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캔들 고급 기법이에요. 컨비네이션. 자, 현대차도 시그널 드렸어. 500원 빠져있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갈 것 같아. 현대차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외국 애들하고 같이 괴를 할 겁니다. 외국 애들 심하게 팔면 던질 거예요. 계속 사두르고 있어요.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 1인데 시장 반등하는데 얘네들 밑에 처제가 있을 것 같아요? No. 올라가요. 얘들도 바스켓에 있거든. 매수세 들어오면 같이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최근에 계속 매수세, 여기 밑에 저점 부위에 계속 매수세, 13만원만 강하게 뛰어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 현대건설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 아까 안 샀던 사람 있으면 사세요. 적당히. 여기로 쳐줘도 한 번 더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 들어가면 별 문제 없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관련해서 국민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건설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 남북경협엔드 자 빠진 폭에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들고 가면 돼요. 별 문제 없어. 길게 생각해보면 남북한 안 좋게 끝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지금 위기에 많이 코너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러시아 스캔들 앤드 국내 반대파 그거 종식시키면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분명히 북미관계 호전시키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렇다면 현대건설 빠질 이유 없지. 땡큐하고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한 게 뭐라고? LG화학. 자, LG화학. 끝내주기 갔어. 장대 양봉 박으면서 갔어요. 이런 것도 다 판단했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장대 양봉을 박으면서 위로 뛰었어요. 침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눌려만 주라. 그래서 눌려주길래 들어갔어요. 지지부진하다가 밑으로 쳐지는데 미리 전략 드렸습니다. 60일 지지할 거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수익 난다 해서 수익입니다. 자 자유님 쌈바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 쌈바 팔았댔던가? 봅시다. 쌈바 삼성화재 매도했다. 약간 익절이다. 쌈바 다시 사세요. 쌈바 춤을 추는 그대 중간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사고 밀려도 더 사세요. 또 밀린다 밑으로 쳐지면 또 사세요. 여기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승부 봅니다.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가면 더 세게 갑니다. 별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데도 보면 밑으로 깨지다가도 덜 올리고 죽을 생각이 없어요.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오고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금 몇 프로 남았습니까? 한 30% 정도 남았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현대건설은요? 현대건설은? 25% 있다.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올려보십시오. 현대건설 없다. 현대건설 없다? 현대건설, 지금 가격에 바로 10% 사세요, 그냥. 현대건설 데리고 갑니다. 현대건설, 900원에 바로 800원, 이거 빨리 사세요. 800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근데 왜 계속 이대로 사고, 그냥 오늘 심하게 했는 모양이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 이게 오다가 있을 수 있거든. 오다 내지는 지금 69,000원 아닙니까? 69,000원 69,000원 곱하기 75,000주 45억이네. 한 45억 샀어요. 누가 좀 더 위로 봤으면 그게 프로그램이 샀는지 누가 샀는지 몰라도 한 40억 들어왔어요. 그죠? 매도 만약에 밑으로 쳐질 것 같으면요 외국계 상이 여기 두두두두두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흔들흔들 해야 되는데 쇼크 때문에 팡 쳐지고 난 다음에 여기 살만하거든.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살만하다고요. 그리고 밑에서 차근차근 기관 외국인이 만약에 사 들어왔다 올라간다고요. 며칠 흔들흔들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남북 경협 분명히 호전적인 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어. 이것도 올라간 거 못 따라갔고 기다린다 그랬어. 기회가 왔어. 사는 겁니다.
현대건설 체결됐고, 삼전 LG화학 삼바. 현대차는 저 없었어요 원래? 현대차도 이야기는 했던 것 같은데 팔았습니까? 분명히 여유에 다 했었는데 현대차 없었다. 없었으면 됐습니다. 현대차는 패스. 일단 너무 많으니까 안 돼. 삼성바이오 아까 5% 샀다 했죠. 현대차 살까? 야 지우야 이거는 바다닥 끓이지 말고 사놔. 그냥 적당히 적당히 사놔 그냥. 그리고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 높아. 이거 손절하지 마. 알겠지? 11만 8천원 정도 오면 또 추가하고 위에 올라가면 적당히 알아서 하고. 이거 위로 갈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여. 11만 3, 13만 6천원 이상 정도. 외국 애들 같이 사가잖아. 이게 지금 봐봐. 여기 외국 애들 계속 사고 있어. 여기 뭐 조점 부위에 계속 사고 있어. 비교적 못 올라갔거든. 그러면 난주 순환매로 한 타임 딱 들어가면 갑자기 한 3%씩 이렇게 갈 수 있다. 순환매 들어오면. 왜? 다른 거 막 위에 꼭대기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 잘하려면 니 삼성전자 들고 있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지우 내가 이야기한 포지션 갖고 있는 거 한번 올려봐봐. 삼성전자 빨리 안 판다 그랬어요. 이거 47,000원까지 가도 이거 그냥 패스할랍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패스. 그리고 위에 48,000원이나 49,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겁니다. 하이닉스? 내가 뭐 하이닉스 이야기했는데 잠깐만 이야기했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나는 하이닉스 이야기. 아휴. 어쨌든 IT가 조금 돌아섰으니까 한번 슬쩍 옆으로 한번 슬쩍 돌았을 때 이거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저점 매수야 일종의. 현대모비스도 모양 딱 받쳐놓고 있잖아. 딱 띄우면 위로 가거든. 이것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 같이. 저점 매수 가능하다는 거야. 저점 매수. 기아차는 이야기도 안 하잖아. 그지? 기아차는 메이커 중에 떨어지잖아. 현대차 하면 되지. 현대차 3점보다 바닥바닥이었어. LG 삼성화재는 오늘 손절. 그래 이것이 가슴을 조금 아프게 하네. 근데 이거 밑으로 심하게 처지기보다 이 적당한 선 매수가 인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단 네이버는 저번에 던지라 할 때 전략매도 됐고. 야 그러면 뭐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 지금. 아 맞다 니 삼성전자는 안 한다 그랬다 그지? 삼성화재 여기 인근인가 한번 들어간 것 같고 깨져가지고 뭐 10% 깨졌습니까? 짧게 그냥 끊고 나오는 겁니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으니까. 화재도 두 번 먹었지 당연하지 그지? 여기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절도 알겠지. 손실이 아니지. 추가 매수는 오늘은 별로예요. 이거 은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솔직히.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처럼 한번 퉁하고 더 깨져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채팅방에 날린 것도 26만원 정도 내려올 때 그러면 지금 뭐 한 2%도 빠진 것 배트 됩니까? 그죠? 지금보다 한번 먹었잖아. 그리고 뭐 적당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런 모양 딱 넣을 때 다시 딱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반등 넣으면 플러스로 돌아선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략을 드렸어요. 저는 던지자까지는 안 했어요. 좀 아까우니까. 손실이 아까운 게 아니라 반등 한번 넣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니까. 이건 지저분하게 움직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깨끗하게 안 가요. 가도 눌리고 가도 눌리고 왔다 박스권 많이 이런 데 있잖아요. 이평선하고 관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은 이평선 다 꼬여있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박스권 아닙니까? 여기가 저점권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적당하니 여기 정도 여기까지 왔을 때 딱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모양 딱 보이면 매수하면 돼요. 추가 SK텔레콤 셀트리온
핫주님 셀트리온 36만원 맞죠? SK텔레콤. 잠깐만. 삼성화재. 열공님 전략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셀트리온. 간단해요. 여기 잘 뛰어넘느냐? 여기 처지느냐? 그 안에서 그냥 논다고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박스권. 근데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고 올라가다 밀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 저항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평선 두 개가 가로로 누웠어요. 그 말은 단기간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상당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저는 사자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에는 사자 이야기 제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빨리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 25만원에서 깨지면 던질 각오하고 여기서 매수해가 여기서 매도 왔다갔다 유로님처럼 적당하니 들어 적당히 끊고 나올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훨씬 수익이 잘 난다니까요. 분봉매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SK텔레콤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따라가자 했는데 그거 패스. 밑으로 세게 밀리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고점에서 밀리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안 들어갈 겁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에서 좀 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20한 5만원대까지 정도 한번 기다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겁니다. 현대 엘리베 현대건설 개박살 난다.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런 뜻이죠. 본인이 분명히 대북 관련해서 많이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죠? 메디톡스 무조건 버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깨질 때 안 던지는 모양이죠. 던져야 돼요. 현대 엘리베이 와, 한 방에 11%.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가벼운 거 말고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현대로템도 세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야, 이 정도는 뭐 살만하기도 한데. 이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사라고 이야기도 안 했고. 진짜예요. 그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북 관련해서 현대건설 정도 이게 우량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밑에 다른 애들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야, 맞아요. 테마주 왔다갔다 할 때 잘못 아다리 되면 잘 착살나는 겁니다. 삼바 5% 매수 전체 10%. 현대건설은요 아까 10% 더 갔다 그랬죠. 삼바 10% 현대 지금 10, 현대건설 10% 이런 겁니까? 맞으면 1번 간단하게. 그리고 현금 이제 10% 정도 남았어요. 오늘 제니퍼님은 바쁜가 보다. 그러면 이게 더 크게 갈 가능성 높거든요. 자, 제 이제 맞춰야 돼요. 자, 미션 드립니다. 딱 쳐다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안에서 적당하게 사세요. 여기나 여기. 뭐 지금 사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힘들잖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승부 걸도록 하겠습니다. 10% 사세요. 그냥 시장가로 사세요. 그럼 현금 없고 전 100% 다 들어간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밀릴 수 있는데 조금 상관없어요. 뭐 얼마 차이도 없네. 바로 때려버리세요. 그냥 내일 갭 상승에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100% 다 채워졌습니다. 자, 잠깐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외국계 1800 사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이 외국 애들 살 때 나도 같이 사가세요. 100% 샀어. 100% 얘들 장난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도 샀네. 그럼 깨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안 깨질 확률이 더 높아요. 주포가 외국 애들이 쫙 들어오는데 겁날 거 별로 없다니까요. 전 세계가 다 터나고 있어. 우리나라 뭐 때문에 죽을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전고점 위에 뭐 저기 위에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장대 봉착한 건 맞아요. 2312. 그러나 여기 기습적으로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고 가다가 내려오는 게 정상이지만 몰라요, 그거. 그래서 20일을 올라탔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게 눌림목 주면서 20일 지지 한번더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100% 확충해 갑시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콜 24억으로 늘긴 하나 별 문제 없고요. 외국인 기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이 종가권에 1800억이 아니라 갑자기 기습적으로 더 사들여가지고 2500억, 3000억 가까이 가거나 기관이 한 500억, 1000억이 들어온다. 만약에 기습적으로. 그렇긴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 한 2500억씩 산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전부 홀딩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별일 없고 포트폴리오 적당하게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4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한번 해보십시오. 무료로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용 구리입니까? 저 퀄리티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되는 분만 지인들에게 SNS 날리세요. 같이 듣자고 무료로. 아시겠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슛 하시고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채팅 옆에 슈퍼챗 눌러주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니 눈 딱, 암탁트 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